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쓰지 못하고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가진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기 전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어떤 건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옵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온전케 하며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며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셔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냐. 예, 그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을 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필리핀 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죠? 예.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 잼보리 대회를 갔었는데 사실 이 필리핀 잼보리 대회는 그냥 필리핀 보통 그 나라의 내셔널 잼보리라고 해서 그 나라 자체에서 하는 잼보리가 있고 그 다음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 것은 아세안 잼보리라고 해서 10개 나라가 모여서 하는 그런 잼보리 대회였고 또 그 다음에 월드 잼보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각국이 모여서 하는 잼보리 대회가 있는데 이 아세안 잼보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뺀 제외한 이제
10개 나라를 아세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라들이 모여서 잼보리 대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인도에 가서 인도 내셔널 잼보리 대회를 가서 보고 이번 필리핀 잼보리 대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도가 훨씬 잼보리 대회를 잘 이제 치르더라고요. 인도는 보통 이제 이 내셔널 잼보리 대회를 하거나 큰 행사를 하면 한 2, 3만 명 정도 모이는데 인원수, 모인 인원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도 한 3만 명 모였고 이번 필리핀에서도 한 3만 명 모였는데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 아니 3만 명이 모이면 그 3만 명한테 어떻게 공연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송이 다 나갈까. 인도에 가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원래 보통 잼보리 대회를 하는 장소는 벌판에 거기서 이제 잼보리 이제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인도는 이동식 스탠드를 연결해가 스타디움을 만들어요. 빙 둘러서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야, 이렇게 이동식으로 이런 스타디움을 이렇게 만들구나. 그 다음에 큰 이제 스크린을 한 6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스크린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 앞에 메인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 안 보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스크린이 가까이 있으니까 빙 돌아가면 6개 스크린 놓여 있으니까 그 스크린을 통해서 무대의 행사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이라는 게 소리가 1초에 340m밖에 못 갑니다.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초당 가지만은 소리는 이제 느리죠. 그래서 한 100m쯤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시간차가 나서 스피커를 그냥 갖다 놓으면은 메아리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딜레이 장치를 써서 시간 계산을 해서 이쪽 메인 무대의 스피커가 소리가 날라오는데 여기까지 0.5초가 걸리니까 여기는 0.5초를 딜레이를 시켜서 소리를 내보내줘야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이제 해봐서 그런지 준비를 잘 해서 행사를 잘 치르는데 필리핀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메인 무대도 작고 그 메인 무대에 그냥 스크린 하나, 그것도 스크린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기빈들이 앉으면 뒤에가 다 가려요, 스크린이.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앉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요즘 우기래요. 그 잔디밭이 그냥 물구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 스카웃의 정신은 비가 와도 행사를 한다. 물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개의치 아니하고 행사한다.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 좀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플라스틱 의자라도 좀 준비하고 이래 해야 될 텐데 개막식 때야 입장해서 써서 한다지만은 너무너무 이제 행사가 엉망인 거예요. 진행도 그렇고 더 실망스러운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학생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너무 방치돼 있고 아이들 자는 곳도 막 너무 이렇게 물론 텐트를 치고 자지만은 너무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한데 아 그 학생들이 막 불쌍한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놨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따굼 씨에서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따굼 씨가 받은 이제 수요일 날 3시간 중에 1시간 반을 이제 우리에게 줘서 이제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가서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수요일 날 행사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박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또 이제 음악학교 그다음 링컨학교 갔는데 그 날이 되기를 공연하는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뭔가를 했을까요? 예, 여러분도 우리 교회 교인들 맞네요. 보면. 우리가 그냥 가서 앉아 있었겠냐는 거예요. 뭐 잼보리 대회 행사에 우리를 시간 조금밖에 안 주면 우리가 또 만들어서 이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포럼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최하가 이제 교장, 그 다음 뭐 교육감, 뭐 이런 이제 분들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VIP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교육자 포럼을 마치고 나니까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잼보리 회장님이 나 왜 거기 좀 안 불러줬냐고. 우리 행사에. 그래서 선교사님, 아니, 잼보리 대회 그거 하는데 바쁘신 줄 알았죠. 그 이분이 우리 행사가 더 이제 커져버린 거죠. 봤을 때. 왜? 자기들은 기빈 아무도 안 오고, 첫날 뭐 개막식에만 좀 오고, 그 다음날 행사부터는 기빈들이 안 오는데, 우리는 우리 행사에 기빈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포럼 하고, 그 다음날은 또 CLF 기독교 주주자 모임, 그 다음 또 기업인들 CEO 모임, 그 다음 따굼씨하고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필리핀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야, 이 나라가, 남미에 마약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이제 마약을 판매한 그 검은 돈이 정치 세계에 흘러가서 그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마약을 복용한 자들에게 적결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사살권을 경찰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죽인 건 아니었더라고요. 1차 경고를,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었을 때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마약 판매를 하는 걸 끊지 않거나 마약하는 걸 끊지 않으면 사살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자수하라고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다 죽이겠나.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사살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필리핀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난을 했죠. 근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분은 사명을 가지고 마약 사범들하고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자수하라 했다. 자수를 별로 안 했는데 실제 마약 사범들 사살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80만 명인 거예요.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자수한 사람들만 8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저 목사님은 교육자 포럼이나 또 CLF 이런 이제 행사를 하는 동안 저는 또 이제 시청에 가서 이제 이 마약 사범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시청 담당자를 만나고
실제 그 따금시의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교육 담당자를 만나고 그 부처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뭐 잼보리 행사에 우리에게 시간 조금밖에 안 주고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자세하게 그 마약 자수자들 교육하는 부처에 가서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마약 자수자들이 한 4,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에서 통과해서 이제 나간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니까 한 4,000명 가량 있는 거죠. 그 지역별로 이제 23개 지역으로 나눠 놨고, 그 다음 이제, 연령별로 남녀 비율, 연령대 비율, 그 다음 이제, 뭐 학력 비율 해가지고 나름 통계를 이렇게 내놨는데, 보니까 12살 이하의 아이들도 마약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더라고요.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왜 마약을 하는가? 아니, 어린아이들이 왜 마약을 하냐? 근데 이 필리핀에서의 마약은 그냥 일상 생활 속에 약과 같고, 그 다음 음식과 같고, 왜? 배고픈데 마약 하나를 먹으면은 배가 안 고프대요.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거죠. 아플 때 또 마약 하나를 먹으면 아프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데, 12살 이하의 아이들, 그 다음 또 학력을 보면 고학력자들도 많고, 우리가 마약사범들, 자수자들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1,500명을 모아줬습니다. 그래, 은근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 이 약물 중독자들, 마약하는 사람들을 1,500명 모아놓으면 이 행사가 되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이 마약 사범들 지금 마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마약 소지하고 마약 계속 총살시키고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거예요. 방홍사님 말씀 전하면서 질문에 손 들고 대답하고 잘하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 사람들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군대처럼 훈련이 돼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 듣는데요. 왜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벗어나야 자유의 몸이 되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하는데 보니까 다들 진지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적은, 이 따금시는 인구 10만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가서 다바오 공항에 가서 다바오에 또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필리핀의 아주 변방 중에 이제 작은 한 도시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필리핀 정부와 일을 하는 거고, 80만 명 되는 그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이 일을 우리가 맡는 거고, 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대통령에게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 이걸 이제 알리고 이 일들을 해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아주 시골 마을에 인구 10만 명밖에 안 되는 필리핀의 아주 작은 도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도시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필리핀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안 해도 김치국물부터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떡 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가 떡줄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형편이
떡 줄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형편은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걸 주관하는 자가 담당하는 자가 줄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줄 분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김치국물부터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박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김치국물을 드시는 일을 잘 하셔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벌써 80만 명 교육하는 걸 필리핀에 가기 전에 80만 명을 교육하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4시간씩 교육을 한다고 하고 강사가 5명이 가서 하루에 8시간 교육을 하고 1년에 200일을 교육하나 300일을 교육하나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얼마나 걸리고 80만 명에게 어떻게 이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줄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그걸 우리에게 준다고요? 아니요. 전혀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김치국물부터 마셔요? 예? 떡줄 분은 하나님이란 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떡줄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복을 못 누리고 믿음의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세안 잼보리 대회니까 적어도 10개국 잼보리 대회니까 내셔널 잼보리 대회도 대통령이 오는데 10개국 잼보리 대회니까 대통령이 오시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못 오셨어요. 온다고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만나고 대통령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이런 걸 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뭐 전혀 대통령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오시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주지사님이 오셨는데 주지사님 오셔서 우리가 이 시하고 마약 자수자들 교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따금시하고 MOU를 맺고 교육하는 이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기가 관리하는 시가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주 전체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박무사님께서 아니 우리가 따금시하고 MOU를 맺었으니까 따금시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이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이제 뭘 봤냐면은 야 우리가 이 따금시하고 마약 자수자들 교육하는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대번에 주지사님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주 전체에 있는 시마다 이 교육을 다 해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일이 잘 되어지면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이 80만 명 이 교육을 해달라고 대번에 요청이 들어오겠다. 자,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북부 지역에 가장 큰 마약 사범들 수용하는 그 수용 시설이 있는데 만 명을 수용한대요. 중국에서 그 건물을 지어줘서 만 명을 수용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좋겠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셔야죠. 만 명을 교육하려면 떡줄 사람은 생각한다고 안 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의 뜻이고 종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말입니다.
박무사님은 출국하는 시간이 필리핀에서 목요일 날 12시 반 비행기로 출국을 하시고 저희는 5시 반 비행기였습니다. 오후에. 자, 목사님 출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지? 뭐 특별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잼보리데이 기간 중간에 우리 남경윤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되는 분이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경찰들 교육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잘된 거예요. 2시에 약속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 목사님 공항에 이제 배웅해 드리고 바로 가서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서 만명되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경찰들 교육, 경찰들도 범죄 조직하고 연루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타락하는 경찰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 부패방지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이 교육은 우리가 딱 적합하다고. 왜? 우리가 교사들 6만 명 이상 마인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는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약 사범들 교육이니까 이분에게 예, 경찰 교육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마약 사범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다. 우리 설립자께서는 정말 세계에 여러 나라에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하기를 원하고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IT에 지진이 났을 때 그곳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뉴올리언스에 태풍 피해를 입은 또 그 지역에 가서 칸타타를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지금 이 마약 사범들 이들에게 교육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이분이 아 그거 문제 없다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온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통령 영부인 측근인 거예요. 두테르테 대통령께서 마약 자수자들 교육하는 일을 영부인에게 맡겼고 이 영부인이 이 측근인 이 부인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1만 명 수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바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짜 잡자는 거예요. 언제, 당신들 언제 할 수 있냐? 아,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날을 잡고 우선 700명에게 샘플 강의를,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라는 거예요.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좀 너무 감사하지요? 예. 아, 이렇게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약사범 교육하는 그 부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부인은 이제 대통령 영부인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분이 실제 실무자가 왔는데 이 실무자 이제 젊은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은 실제 이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고 또 남자 젊은 한 분 담당자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 마인드 교육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였냐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직접 이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시간 되는 만큼 함축해서 교육을 해주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 노트북 펴놓고 마인드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쫙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날 잡자고 하고 이제 날 이제 12월 19일 날 날짜를 잡게 됐고 이 교육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만 명 수용 시설에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이건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필리핀에서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은 외롭대요.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힘들죠. 이걸 뿌리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자수해 놓은 사람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제 앞으로 이 80만 명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열려질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일들을 시작할 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짧은 시간인데 필리핀을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라는 건 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땅인지 모르는데 무작정 나서는 거예요. 너무 막연해 보이고 또 막연하다 못해서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발을 내딛고 가보면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없이, 그 다음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갔다가 또 대학생들 구뉴스코 해외봉사단 훈련이 있어서 검토는 또 이제 강북에 있으면서 학생들 말씀 전해주고 했는데 교회는 김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제 김장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김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인자매님들 재밌었습니까? 예, 세상에 김장을 하는데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었대요. 김장을 하는데 돼지고기가 맛있었다고. 저는 먹어보도 못했는데, 아이 세상에, 김장하러 온 사람들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서, 그래요, 제가 제 안에 얼마나 먹었는데 하니까 40kg를 먹었대요. 세상에, 돼지 한 마리를 다 드신 거예요. 그 제가 잘했네, 너무 잘했네. 왜 형제자매님들 모여가지고 김장이 아니라 거의 뭐 김장 뭐 잔치, 그래 겉절이하고 아마 돼지고기 너무 맛있게 잘 드셨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일들이 짜여 있고 계획이 돼 있고 이런 걸 원하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대충대충 일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처 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 처의 삼촌이니까, 촌수가 머니까 벌초를 하는데 꼼꼼하게 탁 잘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뭐 벌초하고 마는 걸 처 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대충대충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거기는 처 삼촌 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일하는 걸 보니까. 시 행사에 참석했는데 시가, 그 따움 시가 그 음악 이제 중심 도시로, 시장님의 포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 거예요. 보컬 그룹하고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노래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색소폰 연주를 하려고 연주자가 나왔는데
무대에 섰는데 방송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참을 서 있어도 방송이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송이 안 나오다 이러면 막 그 방송 뛰어다니고 신호하고 이거 지금 이거 안 나오잖아 막 이래야 되는. 아, 아무도 그냥 그런 사람 없고 그냥 태연하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방송 담당하는 것은 이제 맞은편에 2층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무대에 나온 연주자가 한참을 써도 안 되니까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경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필리핀에 행사에 가보면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되는 적이 없대요. 그 이 사람들은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천하 태평 대충 대충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참 있다가 또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는 우리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합창을 하잖아요. 그럼 합창하는데 마이크가 벌써 몇 개 있어야 되고 기악하는데 마이크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듀엣으로 노래할 때 또 마이크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합창을 하는데 이게 나오는 마이크가 있고 안 나오는 마이크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합창에 어느 파트 하나 마이크 나오고 악기 어느 악기 하나 마이크 나오고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합창이 될까요? 연주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나? 우리 같으면 행사 다 망쳤다고 당장 이제 다 물어내라고 할 판인데 거기나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일을 대충 대충 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 그냥 대충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그냥 대충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마음의 세계에 대충 일을 하는 사람, 마음 써서 일을 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틀렸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래도 마음을 쏟아서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온 마음으로 했다. 어떤 사람은 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그게 내 한계인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여러분 그 영역은 내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마음을 써서 일을 해도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그건 내 능력 안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영역이고 이 영적 세계는 그 영역 너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내 한계 안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이 되어지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행사 제때제때 시간이 막 안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행사 여러 행사가 이제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가고 이 행사 갔다 그 다음 행사 가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짜고 또 우리가 갈 때 목사님께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네들 가면은
나만 일하지 말고 자네들은 또 자네들 알아서 일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강연도 하고 교도소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또 교도소에 이제 일들 따로 이제 목사님 행사 중에 있지만은 또 교도소에 가서 하는 일을 하고 저는 따로 시청에 가서 마약 자수자들 교육하는 일 때문에 시청에 갔다가 교육하는 또 관계 부처로 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그래서 강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한데 그 강사가 이야기를 자기가 23개 지역을 돌아야 되는데 한 달에 그걸 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가야 되는데 강사가 없어서 버겁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 우리가 강사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데리고 같이 가줄 수 있냐 하니까 아,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협의하고 일들을 뛰어다니고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죠. 자, 그러고 이제 필리핀에 그렇게 마음 쏟고 일을 하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 너머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경찰 부패방지위원장을 만나서 경찰에게 교육을 해달라 할 때 아, 또 이렇게 경찰 쪽에 또 길이 열리구나 해가 경찰 쪽에만 일을 하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가까이 해서 종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마약 사범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 정부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리핀 나라를 전체를 얻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마약 사범 자수자들 80명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 뭐 그건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마약 사범들이 많구나. 자수자들이 많구나. 이래 생각했지. 야,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필리핀 정부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필리핀 정부의 신임을 얻고 우리가 필리핀에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이 생각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종의 마음을 보니까, 야, 우리가 이 일을 해 가면서 필리핀 정부를 얻고 이 필리핀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큰 뜻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그 한계 너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경찰들 이 교육을 하자고 하지만은 저는 방향을 틀어서 마약 사범들 교육합시다. 그분 아 그거 우리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19일 날은 마약 사범들 교육하는 일, 20일 날은 경찰들 교육하는 일. 그래서 우선 먼저 이건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이런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경찰 고위 간부들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서울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제가 가서 서울 전 이제 경찰 간부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먼저 간부들 교육을 합시다. 그럼 20일 날 경찰 공무원들 간부들 교육을 해달라고 나를 잡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역 너머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쏟아서 일을 했다. 나 그래도 온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악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한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과 내 영역 밖에 가서 이건 내 영역 너머의 일인데 나로 말미암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남경유 목사님이 뭐라,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전혀 그런 부분에 길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80만 명 교육하는 일들 또 그 다음에 만 명 수용하는 수용시설이 있다 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교육하는 일들 진짜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셨는데 떡줄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남 목사님도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12월 19일 날 가서 그곳에 가서 마약 사범들 교육할 수 있는 이 일정까지 잡혀버리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 교육을 이제 잘해줘야 그 다음번에도 또 이제 우리 전체 그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700명을 교육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수용시설에 강단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한 7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더 모일 수 있으면 더 많이 모을 텐데 자 그렇게 이제 700명씩 교육을 해도 우리가 여러 번 교육을 해야 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교육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 너머의 세계에 가서 참 신기하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돕네. 하나님이 길을 여시네. 이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우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는데 잘못됐다 하면 뭐가 남느냐? 많은 오름이 남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난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거기에는 인간이 일을 한, 내가 일을 한 흔적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그 흔적이 남아있지, 이 영역의 한계 너머에 가서는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야, 종이 만명수여하는 크게 우리가 교육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이 대번에 길이 열려져서 교육할 수 있는 날짜까지 잡혀져 버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필리핀의 남경현 선교사님조차 그곳에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길을 열 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경찰 부패방지위원회 회장님이, 위원장님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 만나는 길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날 12시에 약속이 잡혀 있는데 제가 타고 올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2시간 연착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5시에서 7시로 연착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 교육도 제가 한 타임 다 할 수 있었고 그 이분들하고 교육하는 거 충분히 의논하고. 마닐라 시는 차가 많이 막혀서 공항 가는데 일찍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점심 먹고 마인드 교육 샘플 강연도 하고 의논 다 하고 출발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물론 이제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고 출발하니까 공항도 딱 맞더라고. 야, 왜 비행기가 연착이 됐냐. 2시간 연착된 것도 너무 합당하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길에는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 내 능력이 무용지물인 세계가 한계 너머의 세계인 거예요. 그 한계 안에서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이 유용하지만은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면은 그 나로서 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주님이 길을 여셔야 되고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야, 1만 명 수용하는데 우선은 700명에게 샘플 강의를 하지만은, 야, 이거 너무 좋다. 계속 와서 이 700명, 700명 단위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라. 계속 교육을 하고 그 교육 효과가 좋아서 리포트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수용시설 말고 80만 명 교육하는 걸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느냐? 아, 우리가 지금 필리핀의 교사들 6만 명 교육을 했는데 그건 벌써 이제 이게 입증이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마인드 교육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 가서 그분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있으니까 교육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정말 필리핀이 캐톨릭 나라고, 캐톨릭은 이 개신교를 필리핀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리핀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 이런 교육은 먼저 우리 나라의 고위 간부들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시장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리면서 시장 두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 왜 이제 그러냐면은 이 어느 도시에 이제 그 시에는 대통령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약 이거 못 걷는다. 왜? 시장이 마약 판매책인 거예요. 그걸로 정치 자금을 모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정치 자금 모으고 그걸로 자기 개인 군대 운영하고 정부군보다 더 좋은 무기들 가지고 있고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군이 가서 진짜 막 어떤 그런 정부군의 희생을 감안하고 가서 싸워서 그 시장을 사살한 거예요. 두 개 시장이 그렇게 사살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말 안 듣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도 골치 아프잖아요, 보면은. 그게 시뿐만 아니라 따금이라는 그 지역에 마약사범들 교육하는 데이터가 없는 데가 23개인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여기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딴 데는 연령별, 뭐, 남녀 비율, 뭐, 학력 비율, 이거 다 나눠져서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하니까, 시장 말 안 듣는, 우리 말하면은 이제 동장인 거죠. 말 안 듣고 협조 안 한대요, 보면은, 거기는. 사실 이 시장님은, 따금치 시장님은 굉장히 마인드가 뛰어난 분인데, 왜냐? 대통령이 마약하는 사람 다 죽이자고 할 때, 이 시장님은 대통령에게 직설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을 바꿔볼 테니까 우리 도시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이 교육을 따금 씨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하고 있는데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거기에 교육을 하게 되었고 만명 수용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도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계 너머의 세계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밖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한계 밖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김치 국물부터 자꾸 마셔야 된다니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의 한계 너머에 가봐요. 엊그저께는 칸타타를 마치고 나서 우리 홍보팀이 밥을 같이 먹재요, 제 아내하고. 그 제가 별로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짧지만 그 이제 일을 이야기를 들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칸타타에 인천시 정무부시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시에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내심 로고 후원을 인천광역시 로고 후원을 써도록 해줬는데 어떻게 이제 활동하는지 시에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 많은 분들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행사가 너무 은혜롭게 되어지니까 이 시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대요. 자매님이 시장님도 참석하고 하는 그 큰 행사에 갔는데 갑자기 VIP 대접을 받고 우리 후원회 회장님 인사하시길 인사도 시켜주더래요. 그 많은 기빈들 앞에. 전에는 시의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막 시장님까지 막 관심을 가지면서 수고한다 하고 그렇게 막 관심을 갖더래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후원회를 만들고 시작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제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유명한 후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실 것 같아요. 우린 김치국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국물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김치국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준비 안 됐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김치국물을 많이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기억 안 나겠습니까? 이번 주 안 주면 다음 주에. 그렇다고 밥은 안 주고 김치국물을 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동네 후원회 말고 그냥 몇천만 원 후원 받는 거 말고 몇억, 몇십억이 아니라 100억을 목표로 해서 후원해 키워가라고 이제. 그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뭐 그 후원금을 그래 준대요? 아니요, 줄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처음 우리가 후원회를 만들어 시작할 때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모든 부분에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형제님 간증한 것처럼 아동 인성 교육은 우리가 만든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아이 마음 키움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의 삶을 살고 내 한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악한 거구나.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너머의 세계로 인도해서 그 일을 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였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서 그 한계 너머의 세계, 영의 세계, 주의 일하는 세계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때로 신앙 교제를 해보고 또 제가 영적으로 책망 지적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방어를 해요. 제가 한 젊은 선교사에게 교제를 하면서 지난번 인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어떻게 너는 너를 변호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하고 너를 세우냐. 네가 가장 악한 존재인데 왜 너는 네 편을 드냐. 성경 말씀에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 믿냐 안 믿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악한 나를 위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이 변하려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가장 악한 게 난데 나를 위하고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안 됐구나. 저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그냥 그 선교사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런 거예요. 가장 악한 존재가 난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주는 소리는 사단의 소리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소리로 유혹을 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찾아보십시오. 4절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위해 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못 먹게 했다. 야, 여기 과일들 중에 못 먹는 과일이 어디 있냐? 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했느냐? 그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자, 사단의 소리인데 인간을 위해 주는 소리를 하니까 인간은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누가 사단의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주는 소리라면은 사단의 소리라도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소리를 듣고 떠날까요? 자기를 위해 주는 소리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 나를 위한 거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소리가 나를 위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 내가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이 사단에게 이제 속는 거냐 이걸 잘 구분 지어야 되냐.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이게 구분이 돼서 여러분 생각을 구분하고 버려지려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성향, 이런 취향, 이게 난 줄 알지만은 여러분, 그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설명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기계적인 성능, 소프트웨어는 그 성능을 가진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지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주느냐. 자, 그래서 인간도 그런 거예요. 인간도 말하자면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성능,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성향, 그런 취향, 그런 성격, 어떤 걸 넣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존재는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고 뭘 넣어주냐면은 인간들에게 자기 세계라는 것을 넣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세계가 형성되고 형성된 그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6절입니다. 6절.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이었습니다. 자, 선악을 따먹게 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단은 창세기 3장 6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사단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게 자기 세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따먹은 것은 죄입니까? 범죄입니까? 예? 죄예요? 범죄예요? 이건 범죄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범죄란 말입니다. 그 범죄가 왜 나옵니까? 죄 때문에 나오잖아요. 죄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동은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 범죄가 왜 나왔느냐? 죄 때문에 범죄가 나오고 죄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까? 무엇이요? 바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볼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죄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은 안 시켜도 알아서 해요. 범죄해라 범죄해라 안 해도 돼요. 자기 세계가 딱 형성되어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한계 밖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자기 세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한계 밖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도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범죄한 인간에게는 자기 세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 세계를 형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매사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내가 보는 것 이거 틀렸다. 자, 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그 나무가 흉측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만 이거 틀렸다.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판단과 내 보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자기 세계를 형성시켜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게 악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 이게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 생각에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둥병을 고칠까였노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나만 장군. 뭐가 잘못됐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금 6천 개, 은 10달란트, 의복 10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친서 다 가지고 왔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에는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건 안 가져왔단 말입니다. 금 6천 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기 중심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이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금 6천 개는 준비해 올 수 있지만은 그건 준비해 오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말씀 앞에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밖으로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이끌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이 일을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요셉을 치리자로 만 이 일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길 원하는데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변질시켜서 사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범죄가 많은 흉악범들이 많아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를 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내가 원하고 내 좋으면 따르지만은 내가 원치 않다. 아, 나 싫어요. 안 해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왔더라고요.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 딸한테 제가 엄마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이 하나 있다. 너 그거 선물해드려요. 그게 뭐예요? 엄마가 뭐 말할 때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게 엄마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제 딸이 들어 그걸 어떻게 할 그 계속 그렇게 해요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엄마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선물 주면 참 좋겠지요. 예, 봐요. 엄마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예, 알겠어요, 엄마. 예, 알겠어요.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한테 생일 선물 고민하지 말고 편지로 쓰세요. 엄마 생일 선물입니다. 제가 잘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꺾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예, 알겠어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막 케이크고 뭐고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되는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우리 영역 밖에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옳은 생각, 자기 생각, 판단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 잘못한 건 아닌데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악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소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악한 건데 타락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해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할 줄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역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한편 하나의 잘못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사단은 무슨 일이든지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던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볼 때 벗은 게 안 좋아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행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안 시켜도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인간은 자기 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가리기 위한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예비해놨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볼 때 내 판단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놓은 세계에 가려면 야,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들,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믿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으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으면 이거 악한 거야.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돼.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돼. 이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선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이건 굉장히 구분하기 쉽습니다.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모르면 교회 와서 교제를 해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몸은 자기 신체가 아닌 다른 장기를 기증해 다른 신체가 들어오면 신장 이식을 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는 교회에 와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지체들과 마음이 흐르고 자유로워지고 교회가 연결돼서 자유로운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들이 교류를 해보면 아 이게 내 중심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판단이었구나,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게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교두부라는 거예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 돼 있는 사람은 사단의 일꾼인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부패방지, 경찰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경찰들 교육하자고 막 하지만은 나는 그분에게 마약사범들 교육합시다. 그 필리핀 북부 지역에 그 한 3시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도시 이름도 모르고 그 지역을 수용소를 뭐라고 부르는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 뭐 중국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물 지어줘서 만 명 수용하는 데 있다면서요. 거기 우리 마약사범들 우리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경찰 뭐 교육 이야기 하지만 나는 마음의 종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뜻을 보니까 그 사람들 교육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 말고. 그래서 그 일들이 성사가 되고 그런 길들이 열려지고 그 다음 행보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제 곧 대통령의 보고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제일 모범적으로 제일 이 사람들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게 알려져서 이 일들을 MOU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와의 관계니까 MOU가 아니라 FA를 맺어서 박 목사님 대통령 궁에 가서 정식으로 MOU를 맺고 교육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수다들이 참 좋아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2막 립싱크 공연인 거예요. 교독소에 가서 그 공연 한번 해주면 재수사들 다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이번 잼보리 대회 때 그 공연을 해줬는데 시장님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립싱크로 하니까 그라시스 합창단의 노래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무대 세트가 좀 초라한데 시장님은 그런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한국에서 가져왔냐고. 아니 이거 필리핀에 다 만들었다 하니까 필리핀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냐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잘 이제 세트를 간소화해가지고 근데 집도 있고 다 있어요. 하여튼 있을 건 다 있어요. 안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보면은 그 못된 아줌마도 있어요. 국 젓는 아줌마, 성냥 팔아오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이제 재밌어요. 보면 술 챈 아줌마 남편도 있어요. 알 들고 와가지고 칠면조 사왔다고 하는 것도 다 나와요.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목사님도 보시고 야 안나 노래 진짜 잘한다야 하면서 감동스럽더라야. 그 공연을 교도소에 가서 한번 하면은 교도사람 다 늘 마음이 그래 맞아 내가 이 마약하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마약을 끊고 정말 나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이 안나의 어떤 그 공연이 정말 그 가족의 어떤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분들에게 너무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생각, 우리 판단 버리면 하나님의 영역에 갑니다. 그걸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새로운 영역에, 한계 너머의 영역에 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정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놓고 한계 너머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